팝업 카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꽃이 활짝 열리는 동백꽃 팝업 카트를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옆에 놓고. 자, 키트를 열어보시면, 종이가 두개 있어요. 저도 같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키트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커버가 되는 바닥 및 커버가 될 거고요. 여기 안에 꽃들이 있는데, 꽃들의 구성을 이번에는 칼자국을 내서 톱슨이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래서 이 꽃들을 떼어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떼면 쉽게 떼어지더라고요. 자, 다 같이 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떼어보세요. 천천히, 조심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원래는 가위질을 하는 그 즐거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톰슨 작업을 하지 않았었는데, 현대인들이 이런 손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가위질하는 즐거움을 고통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가위질을 포기하고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톰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칼자국 칼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계로 툭 찍어내는 그 거를 인쇄 과정에서 톰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서 요거는 밖으로 빼고 이렇게 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순간 가위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밑판은 옆에 잠시 놔두시고요. 우리가 처음 기초 작업을 해야 될게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제일 큰 꽃, 자, 요 꽃을 찾아주세요. 요 꽃, 제일 크게 생긴 꽃, 짠. 이 크게 생긴 꽃을 점을 따라서 또 선을 따라서 떼어내다 보면 중앙에 동그란 거두개 뜯어냈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보면, 이렇게 접히죠. 짜잔. 자, 이 꽃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자세하게 한번 보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꽃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꽃. 자, 꽃이 닫혔다가 열렸을 때, 이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들어오고 접혀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도 접혀서 여기는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누름선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탁 해서 그냥 딱 접히거든요. 요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한번 접어보시면 그냥 손이 기억해서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눌러진 상태로 두 개는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 부분은 접으실 텐데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떡 뚫리고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완성했으면 옆에 놔두시고.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꽃이
꽃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딱 하나 있어요. 이거 골라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대단히 쉽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계단처럼 됐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짠. 이것도 점선대로 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짠. 짠. 어렵나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이 꽃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만든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접어서 위에 올라오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근데 여긴 다르게 여기 칼선 자국이 들어가서 여기는 잘려 나왔지만 여긴 칼선 자국이 들어가서 이렇게 밑 올라온 부분에서 밑에 부분만 톡 들어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접어서 위에 두 개는 올리고 중앙은 톡 내려서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한 번만 접어주세요. 꽃이 접혔다가 활짝 펴지는 공간이거든요. 자, 우리 지금 두 번째 꽃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꽃 접혔다가 펴진 거예요. 접혔다가 펴지는 두 번째 꽃.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꽃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 꽃들 중에 이렇게 누름 자국이 들어가 있는 요거랑 똑같은 꽃이에요.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잎이 두개 달려있는 꽃. 이건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짠.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위로 접고 위로 올라오게 솟게 접고 여기 중앙을 눌러서 접어주시면 이런 걸뭐 무슨 접기라고 하죠? 이렇게 짠 이렇게 이거 종이접기에서 이렇게 이거 되게 쉬운 방법을 응용한 거예요. 제가 다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건 여기 붙일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펴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할게 있어요. 짜잔. 동백꽃의 중간 그 꽃술이라 그러나요? 자, 노란색 찾아주시고 여기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접으면 돼요. 접어서 여기는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실 거예요. 자, 요거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면,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꽃송이는 세 종류고. 하나, 둘, 셋.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죠. 하나, 둘, 셋. 네. 요까지 준비를 같이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자, 요거 두개딱 찾아주세요. 꽃잎만 두개 있는 거. 꽃잎 두 개는 여기에 붙을 거예요. 여기. 요것도 여기 두개 여기 갖다. 이렇게 앞에다가 앞에 놓겠습니다. 앞에 놔주시고. 자, 작가님, 그럼 나머지 꽃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머지 여기 있는 꽃잎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여러분의 취향대로 꾸며주시면 돼요. 예쁘게 나만의 카드니까 여러분이 봉투에 꾸미셔도 돼요. 봉투 여기 이렇게 커버에 꾸미셔도 되고, 그리고 봉투를 만드신다면 봉투 겉면에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팝업 여기 안에 더 풍성하게 꾸미고 싶다 그러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렇게 밑 베이스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꾸며봤어요. 풍성하게 좀더 많이 붙여서. 자,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만드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붙이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커버가 있는데 제가 이거 고급 수입지 랑데브 249g짜리로 했어요. 욕심이 과했나 봐요.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중앙에 누른선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접는 게잘안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놓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더잘 접히는 것 같아요. 자, 이 커버가 닫혔습니다. 열리고
여기 중앙에 꽃, 여기 중심점이 있죠. 여기 중앙에 조금 안 맞아도 개의치 마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중간 꽃술에 양면 테이프로 종이가 좀 두꺼워서 풀로 했을 때 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강력 양면 테이프로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도 양면 테이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가 좀 두꺼워서 여기에 입체감 있게 세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세우는 거 포기하시더라도 중앙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그런데 혹시 저는 성인을 생각하고 성인들의 어떤 힐링 취미생활로 생각하고서 만들었는데 어린아이들이랑 작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꽃술 과정은 생략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 생략해도 나머지 우리 여기 세개꽃 접는 걸로도 충분히 멋진 꽃카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생략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부분에 이렇게 세 면을 붙였다가 바닥 부분, 밑면에 바닥에 닿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제가 부끄러워서 영상을 찍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붙이겠습니다. 붙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아니, 작가님, 여기 중심이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꽃에 꽃 중심선이 있으면, 여기 중심 누름 라인 선이 있으면, 꽃 어느 정도 중앙이다 싶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이거 무시해 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약간 사선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어 있는 걸. 이렇게. 정 중앙에 붙이셔도 돼요. 나중에 조금 트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이들하고 할 때는 요 과정 생략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붙인 꽃은, 두 번째 꽃은 이 꽃이에요. 제일 큰 꽃. 큰 꽃인데, 이 꽃은 어디에 붙이냐면, 양면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셔서, 뒤집었을 때이 밑면이 바닥에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네모난 부분 이것도 제가 표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짜잔 이면을 붙이시는 거예요. 작가님 뭔가 어설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여기에 풀 붙이는 자리를 만들어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설픔의 미학이란 것도 있잖아요. 자, 양면 테이프를 떼고 짜잔. 저는 꽃봉우리가 꽃잎이 여기 아래로 화면 아래로 오도록 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손 이렇게 할래요. 손 이렇게 할래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붙일 때 여기에 꽃봉우리 중앙으로 탁 넣어서 붙이시는데 뭘 맞추셔야 되냐면 여기 중심선 있죠? 여기 중심선 하고 여기 중심선하고 맞추시면 돼요. 착 벌려서 자, 쫙 벌려서 중심선을 맞춰서 바닥에 딱 붙입니다. 바닥 끝까지 붙이세요. 그러면 접었다가 펼쳐보겠습니다. 우와, 입체로 다시 살아났죠? 밑에 꽃봉오리는 있고, 꽃잎들이 있고, 그 위에 다시 낱개의 꽃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꽃잎 두 개가 있었어요. 꽃잎 두 개를 찾아주시고, 이 꽃잎은 풀로, 이것도 어린 친구들이랑 하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이걸로도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좀더 생동감 있는 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꽃잎을 위에 덧붙여서 각진 느낌을 조금 없애줬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붙이셔도 돼요. 저는 요 느낌이 좋아요. 요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붙이시면 돼요. 저는 여기랑 같이 붙이면은 색도 비슷하고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붙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형미에 따라 붙이시면 돼요. 풀을 전체 다 바르지 마시고 끝에만 바르고 여기에 연결해서 하나 붙이고 저는 꽃잎이 이런 모양이 되도록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꽃잎이 제가 마음에 드는 꽃잎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에게는 가위가 있죠. 가위로 자르셔서 성형을 해도 돼요. 저는 일단 이렇게 가위는 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짜잔! 와, 꽃이 열리는 것 같죠? 제가 아까 여기 약간 사선으로 붙이라고 했던 이유는 중앙으로 붙이면 뻑뻑뻑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잘안 열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밑면에 닿는 부분이 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선으로 비틀어줘도 잘 열리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끝났어요. 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밑면에 보면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만 굳이 체크를 해 놓은 이유는 이 자리에 꽃이 여기, 자, 요거랑 비슷한 모양의 꽃잎 자리가 있죠. 꽃잎이 있죠. 그 자리에다가 붙여서 짠짠 넣는 거거든요. 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떼고 아까 우리가 접었던 여기 꽃 중에 두 번째 꽃 반원 모양의 두 번째 꽃이 꽃을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접어주세요. 짠. 자, 이게 여기에 닿아서 열리면 착 열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접혀 있는 상태로 여기에도 양면 테이프를 조금 중간에 붙여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덮어보겠습니다. 누르고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짜잔! 우와! 꽃이 열렸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접었다가 폈던 거기에 이렇게 반으로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만 멈추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접었던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6, 7세도 할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6, 7세도 여기 단계를 조금 줄인다면 할수 있겠죠. 꽃에 대한 의미, 동백꽃의 의미 또는 그림책 수업 하실 때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단계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앞뒤로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떼고. 저는 이 자리에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반원 있는 부분에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와! 꽃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만두셔도 되고, 저는 이꽃두개 중에, 저는 큰 꽃을 여기 사이에 꽃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꽃을 하나 풀칠을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여기에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맞나요? 아, 거꾸로 붙였어요. 이렇게 짜잔. 전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이렇게 꽃을 붙여보도록 붙여봤고요. 이렇게 저는 다르게 한번 꾸며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꽃잎들과 꽃들 가지고 붙여도 되겠죠. 저는 여기에 저는 여기에 꽃잎이 하나 더 붙여지면 꽃이 접혔다 폈다 하는 느낌이 좀 더 새로울 것 같아요 하면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각자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세워진 부분에 꽃잎과 꽃을 붙이면 꽃잎이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나죠. 자,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각자 응용하시는 거예요. 짜잔. 여기까지. 수. 감사합니다. 균작가 이해숙이었습니다.